사실은 이번에 첫 출마는 아니세요. 아까 중간중간에 예, 많이 예.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 출마를 하셨고 특히 2006년에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군산시장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2006년은 노무현 정부 인기가 정말 없을 때거든요. 예. 근데 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실 생각을 할 정도면 정말 열린우리당에 대한 애정 그런 거는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왜 그때 출마하신 거예요? 제가 뭐 유시민 선배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시민 고양시 선거를 돕고 열린우리당 창당의 초기 시작에 제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여러 흩어져 있던 노무현을 지지했던 세력을 규합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직전에 보궐선거로 싸웠던 강봉균 예, 민주당 의원과 지금 돌아가신 예, 네. 그 둘이 열린우리당 군산 시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강봉균하고 같이 만드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봉균 의원이 6대4로 하자고 그러더라고. 대의원 구조나 뭐 이런 거 구성을. 그래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난번 선거가 6대4였으니까 그래서 6대4로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군산 시당을 구성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좀 애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100년간은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당 작업에 착수를 해서 당시에 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에 뭐 경상도 쪽에 가면은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다 제가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가면서 제가 한다고. 네. 모르는 사람 그냥 찾아가서 네, 요청하고. 네. 근데 뭐 제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김두관 선배 요즘 문제가 됐던 성초로 그분도 여러 번 떨어졌는데 대구에 뭐 또 누구냐 그런 분들을 찾아가고 강원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다 제가 규합을 해가지고 외백이라는 여의도 중국집에서 모여서 그 모임을 갖고 제가 또 그걸 또 설득을 했죠. 사람들한테 뭐 유시민, 이강철, 안희정 뭐 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설득해서 찬조 출연도 다 시키고 제가 뭐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린우리당이 소중한 당이고 100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현역들 중심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 현역들 중심으로 가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역시 저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뭐야 경선도 떨어지고 경선 이제 강봉균하고 경선했는데 제가 졌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장을 한번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감정은 좀 어느 정도 애착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이제 노무현 그 선거 캠프가 금강 캠프라고 있었거든요. 예, 금강 캠프에 안희정이 주로 이제 실무 총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캠프에 이제 조직 담당에 제가 강봉균 의원하고 무소속으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전라북도 조직, 선거 조직에 이제 같이 동조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노무현 당선에도 제가 뭐 일정 정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분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저 혼자 가서 저 절에 가서 혼자 분향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이제 참여정부 때만 해도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뭐 그 당시에부터 벌써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렇게 국가적인 비전을 좀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민주당 보면 그냥 맨날 주구장창 검찰개혁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당이 그 애착을 가지셨던 열린우리당에서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오는 데 과정에서 어느 포인트가 가장 좀 이게 이제 당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치의 완성이에요. 즉 20년 전에
20년 전에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20년 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구현한 정부거든요. 즉 좌파적인 노선,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 부분의 영역을 확대해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노선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나왔고요. 공무원 수를 급격하게 늘렸고요. 공공 부분을 많이 늘렸고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의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동적인 사회에서 상공인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으로 좀 더 훌륭한 기업을 만들고 도전 정신으로 세계에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더 나쁜 버전이 이재명 버전이에요. 네. 네? 이재명 버전은 뭐냐면 억강부약이라는 말에 딱 나오는데 강한 사람을 억누르고 약한 사람을 돕자라고 말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상공업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세금으로 많이 거두거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불하게 해서 급여를 지불하 더 많은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지불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좋은 생활을 산다고 그러는데 아니 최저임금 오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윗단계 다 급여가 올라가요. 주방장도 올라가야죠. 예? 주방 보조도 올라가야죠. 다 올라가요, 그게. 그 가장 밑에 있는 시다나 저희 시급받는 사람들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정치의 완성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재명으로 가는데 그 이재명은 더 나아가서 뭐 부상분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기본소득 이런 걸로 해서 세금을 나눠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정말 나라를 위험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우리가 무상으로 저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럼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학을 갈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돕는 정책이 있나요? 못 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기가 좋은 걸로 되지만 그거 다 공짜가 아니에요. 세금을 거둬야 되거든요. 그게 표현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생각과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결국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재명의 노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강보험,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소득세, 그다음에 기초연금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보수정당에서 만들었어요. 국민의힘 계열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정당은 사실은 보수정당이라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예. 지지율 깎아먹을 만한 정책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뭐 의료개혁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배값 인상도 그렇고 좀 하기 힘들지만 필요한 일들은 다 또 보수정부에서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또 네티즌들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증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제가 참 거기도 선거 운동을 도왔지만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제일 잘한 거 그러면 이 통상 국가라고 하는 노선 우리나라가 통상 국가 외국과 무역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 그 길을 턴 것은 지지자들을 진짜 반대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돌파해낸 것은 굉장히 업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사실 글로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리고 처음부터 총선 출마에 적극적이셨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예. 오히려 2회 출연한 우리 민경우 이렇게 조금 적극적이셨다가 이른바 노인비하 발언으로 좀 그렇게 되셨는데 그럼에도 이 마포을 출마를 받아들이신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제 민경우 총장이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은 됐지만 잘 되기를 바랬고요.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네. 거기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도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두 분의 시도가 좌절될 때, 아, 이거 잘못되면 나한테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발표가 안 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지역들을 변경을 해가지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청이 오더라고요. 지역구를 꼭 나가달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했습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이철규 저 네. 인재영 위원장이 했는데 꼭 나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아니 그러면 뭐 가장 상징성 있는 저기 정청래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아, 그럼 마포홀만 찍은 게 아니라 몇 개를 말씀을 했는데 예, 예. 그중에서 우리 함 고수님께서 딱 특정하신 거군요. 예, 지역구를 꼭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서 586 운동권 청산이라는 구호를 계속 내걸고 있는데 예. 조금 이제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예.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대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를 꺼내자는 거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자는 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예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좌파 포퓰리즘이 극도로 그 극성을 부리는 때에 나라가 글로 가는 것을 그냥 막았을 뿐이에요.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일본보다 GDP가 더 강한 나라, 1인당 GDP는 2배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봅니다. 두 배라고 해봤자 싱가포르 수준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는 아이슬란드고. 그러니까 어떤 철학,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건지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발목이 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발목이 잡혀 있는 게 뭐냐? 대한민국을 긍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애착심이 없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북한과 손잡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세력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예? 그게 뭐냐? 바로 운동권 정치예요. 즉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만든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아직 40대, 50대들에 굉장히 많잖아요. 토착애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지금도 그런 얘기하죠. 또 좌파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노동자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국가가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경제정책을 필요하고 자꾸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 미래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과제는 사실은 미래로 나가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자는 게 이번 선거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근데 저희 또래 요즘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586 청산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진짜 586 청산하고 있는 건 이재명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큰이들 임종석 그 뭐 우상호 이인영 이게 이제 전대협 세대고 우리는 전대협보다 또 조금 앞섰잖아요. 그 사람들만 지금 보이는데 사실 그 전대협 일기 말고. 전대협은 전대협도 있었고 한총련까지 그 십몇 년 후배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 밑에 후배들은 더 공부도 안 했고요. 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더 저기 뭐야 둔감하고요.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하게는 대학가 그 당시에 그 민경호 씨를 비롯한 이 범민련 추종했던 사람들은 북한을 추종했던 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마다 10만 명, 20만 명씩 모여가지고 저기 행사를 한 것이 그게 범민족대예요. 그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했겠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고 이재명의 핵심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전대비 1기 세대들보다 훨씬 더 나쁜 버전이 매운맛으로 예. 한총련 세대 한총련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강요원 정의찬 뭐 이런 분들 포함해서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더 나가서 통진당을 계승한 지금 진보당을 손을 잡고
원내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환영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은 그런 나라예요.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이 말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행동만 옮기지 않으면 뭐 위원으로 해산정당을 하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훌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세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그 운영원리로 하는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적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고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함 회장님의 생각이고 함 고수님, 네, 함 고수님의 예. 생각이고 언제든 반론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께서 반론이 필요하시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답장을 해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두 분 고수님은 굉장히 긍정하시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열렬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고수가 오더라도 세뇌가 됩니다. 아, 그래요? 세뇌가 됩니다. 아.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네. 저희가 뭐 반론할 순 없잖아요. 고수님의 또 한 수 배우는 자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배워야 고수가 되니까. 근데 이제 저도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죠, 사실. 아, 오늘 열심히 이건...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이렇게 겸손을. 이제 정치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들 똑같이 밤새워서 토론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토론할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은 생명공학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고 인공지능 뭐 챗GPT가 나와가지고 저기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판단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런 기준과 표준들을 만들어서 세계에 뻗어 나가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안 하고 맨 무슨 뭐 잔학계나 검찰 독재 무슨 김건희 탈영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거죠 그게. 특히 지역구가 사실 마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 사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막 그런 고민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이제. 예,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선장수라는 슬로건을 네. 계속 내고 계신 게 아닌가. 마지막 하나만 여쭈면 생선장수는 아, 예.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이 슬로건을 하자. 아니 그건 처음에 하도 다른 분들이 운동권 매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40년 전 얘기 갖고 판단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니 차라리 그냥 저 생선장수 대 정치꾼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자영업자 대 정치꾼. 예, 네. 좋네요. 아, 결국엔 어떤 전략가의 판단이 아니라 후보님 본인의 역시 선거를 많이 치러본 이 공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네. 원래 선거 후보들의 일정 굉장히 빡빡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요. 아, 오늘 여의도 고수 7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께서 언제든 요청을 해주시면 우리 바쁘신 함 고수님 다시 한번 요청드려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예, 아주 그 저기 뭐 신동아에서 이제 글을 써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기회는 아니고 저희 편집장이 드린 기회이긴 하지만 제가 생색을 좀 냈습니다. 예, 그래서 여의도 호수 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